그러면 제가 원래는 당초 계획은 없었는데, 2016년 그 7월 고3 학력평가 그 역사 과목 한번 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어차피 카테고리 지금 교육방송 걸려 있으니까. 한국사 1번, 유물사진들이 나오네요. 뭐 토기 사진 나오고 뭐 각종 뭐 석기 시대 유물들 나오는데, 출토지 암사동 뇌저구에 뭐 신석기 시대에 자용 가에 들어간 유물로 옳은 것은, 그리고 여기는 용도가 나와가지고 답을 찾기가 쉽네요. 1번 문제 정답 1번이네. 비쌀 그 토기가 나왔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선택지에 그 들어가 있는 그 뭐냐 문제가요, 아니 그 사진들이요, 토기 사진이 하나밖에 없어요. 토기 사진 1번 하나밖에 없어. 이거는 1번 문제는 뭐 점수 주라고 있는 문제네. 자, 2번 문제. 뭐 신지, 읍차 등으로 불리는 군자는 세력이 있었고, 뭐 종교적 지배자로 뭐 천군이 있었다 라고 하는데, 2번 문제 정답은 4번이라고 하고요. 소도라 불리는 신성 지역이 존재했다. 그쵸. 그 소도는 그거잖아요. 아무리 그 살인범이 소도에 들어가면요, 그 왕이 보낸 그 경찰대도 못 들어가요. 경찰 출입 금지 구역이야, 소도는. 약간 신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살인범이 글로 들어가면 걔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야. 자, 3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 자, 삼국통일의 진행 과정, 나당동맹, 사비성함락, 가, 기벌포전투, 삼국통일. 이가 과정에 들어갈 그 과정만 들어가면 되는데요. 뭐 시점 딱 하나밖에 없네요. 5번 고구려 멸망이 있네요. 그 사비성함락이 백제 멸망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갈 만한 게뭐 백제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그리고 뭐 매수성 전투 뭐그 정도밖에 없는데, 선택지에 있는 게 5번밖에 없어요. 한국사 영역이 작년과 비교해서 지금 너무 쉬워졌어. 4번 문제. 자, 지도의 제목으로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볼게요. 자, 이거 그 신라 말기에 그 지역별 그 세력을 그 지도에 그렸는데요. 송악의 왕건, 철원의 궁예, 명주의 김순식, 그리고 그 북원의 양길, 사벌주 아자개. 아자개가 여기 나오네, 결국은. 아자개까지 나오고, 완산주 견원, 그리고 뭐, 금광경까지 나오네요. 금광경에도 나오네. 근데 이 세력은 굉장히 미비했거든요. 자, 다음 지도의 제목. 정답은 2번. 신라말 호족 세력의 대두. 일단은 드라마에서만 나왔던 아다개가, 이제, 물론 실존 인물이었으니까 그 사극에도 인물을 등장을 시켰겠죠. 그렇구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 사벌주는 고려 세력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결국 견원도 고려를 항복하잖아. 아들 때문에 항복하잖아요. 신검이 때문에. 원래 금강이 죽어가지고. 자, 5번. 가에 들어갈 내용. 자, 소선영의 그 침공을 그 그린 얘기네요. 제가 이제 한번 그 서희의 외교 단판에 관해서 한번 그 학부생 생활할 때 한번 연구해 본 적은 있었거든요. 저는 관계사 쪽을 좋아했으니까. 고구려의 옛 땅을 모두 차지했고, 어쨌든 이에 고려는, 그래서 서희의 그 답변 내용을 그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뭐 1번 서희를 보내 외교 단판을 이끌어냈다. 2번 윤관에게 별무반을 조직하도록 했다. 3번 최후의 주도하에 강화로 도읍을 옮겼다. 4번 이성계에게 요동지방 공격하겠다. 5번 최무산에게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겠다. 정답 1번밖에 없네요. 되게 포괄적인 선택지네. 나는 이게 서희로 보내 외교 단판을 이끌어낼 때가 아니고, 서희가 반박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그 선택지에서 고르라고 할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쉽게 나와버렸잖아. 이런 걸 3점씩이나 주다니. 아, 이거 문제 너무 쉬우면 이것도 문제인데?
6번 문제 갈게요. 가에 대한 설명. 자, 불교의 패단을 비판했다. 과거로 관직에 진출했다. 성균관대에서 공부했다. 공민한테 성장했다. 신진사대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신진사대부에 대한 설명. 성리학의 사상적 토대이고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네요. 이거밖에 없네. 이들 중에서 급진파는 이제 나중에 조선 개국에 기여를 하죠. 정도전 등이. 그리고 이제 권근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조선 태종하고 약간 좀 인맥이 좀 있어가지고 나중에 태종의 그 왕자들 그 형제들 약간 어린 시절에 그 교육을 받기도 해요. 자, 7번. 가상 인터뷰에 국왕이 시행한 정책. 집현전을 설치할 학문을 장려했대요. 이 가상 인터뷰에 국왕은 그러면 보나마나 할것 없이 세종이고요. 자, 대외적인 성과 역시 나오네. 사군 육진 수치. 자, 세종이 시행한 정책을 고르면 되겠죠. 1번 균역법은 영조시대고요. 대전 봉편 편찬. 뭔가 좀 영어가 어렵다 싶으면 다른 선택지 넘어가시면 돼요. 그게 약간 문제 푸는 그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스킬이에요. 3번 훈민정음 반포. 정답 3번이죠.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일단은 뭔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은 다른 선택지부터 보고 그거를 거르는 거예요. 자, 4번 노비안건법은 고려광종이고 지방에 12목 설치하는 거는 고려성종이죠. 자, 8번 밑주친 이들. 이들의 매매는 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노비 매매인가? 자, 경국대전이면 조선시대의 법전이거든요. 그 성종 때 반포되는 법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매매한다고 하면 노비거든요. 그래서 자, 옳은 거 찾으면 근데 뭐냐?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되게 조금 애매한 용어가 조금 몇개 있긴 한데요. 자, 8번 문제가 일단은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맞네?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의 대상. 그쵸. 재산이니까 매매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현대시대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죠. 자, 9번 문제. 교서가 발표된 시기를 고르래요. 자, 붕당의 피해가 심각한 적은 없었다. 자, 한쪽이 다른 쪽을 역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대요. 환국의 시대죠. 자, 영조실록이라고 하면 이거는 탕평책을 실시할 때 나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서가 발표된 시기 영조실록, 영조시대를 좀 찾으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예송이 일어났다. 그리고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다. 이전 시기가요, 되게 뭔가가 되게 활발해요. 딱이라 시기가요,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시대거든요. 나름 시대가 길어요. 왜냐면 숙종, 영조가 제위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영조가 조선시대의 제위기간 랭킹 1위고요. 물론 영조도 되게 젊은 시절에 어릴 때 왕이 돼서 그렇긴 하지만 영조가 굉장히 제위가 길고요. 숙종도 제위가 길어요. 숙종은 영조보다 더 어릴 때 즉위를 했기 때문에 막 40대 후반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위기간이 30몇 년은 좋게 돼. 영조는 거의가 한그 뭐냐 거의 뭐 강산에 한 네다섯 번 변할 정도로 왕을 했죠. 그래서 이 뭐냐 그러니까 서인과 남인 사이에 그 예송이 일어난 시기가 그현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인데 현종하고 경종은 좀 짧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시대만 해도 100년이 넘어요. 정조도 한 20몇 년 가까이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라식이에요.
세도 정치가 시작된 건딱 정조가 죽은 다음부터 조선을 몰락을 시작했어요. 정조가 좀더 오래 살았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10번 가식에 있었던 사실. 아, 네, 물어보셔도 돼요. 선조 24년부터 인조 3년까지. 괜찮아요, 저는. 방송 중에 편집의 능력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 시기별 토지 면적. 자, 선조에서 인조 사이면 쉽죠. 3번 임진왜란으로 토지 대장이 소실됐다. 그쵸. 선조에서 인조 사이면 그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전후 그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번 정답은 3번이죠. 연도 외울 게좀 많죠. 연도 외울 거 많은데, 사실 3학년 때 한국 근현대사를 배울 때도요, 그 선생님이 그랬던 거예요. 첫 시간에 그 뭐냐, 한국 근현대사 그 교과서 뒤에 막그 주요 사건 연표 나오잖아요. 그걸 그각 사건을 암기를 하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번째 시, 그 학기 두 번째 시간에 와가지고 1번부터 쭉 물어본대요. 그래서 틀리면 맞는다, 맞으면 통과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외 없이 물어봤죠. 나는 60만 세 운동 1926년 그 외워가지고, 나는 근데 사실 나는 딱히 그렇게 크게 외우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하도, 나는 이제 모르겠어. 너무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뭐막그 역사 관련 만화책들을 너무 열심히 보기 시작을 해가지고, 외웠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굳이 안 외워도 약간 그런 감각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약간 흐름 보고 그냥 대충 때려 맞추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솔직히 수능 시험도 그렇고 한국사 능력 시험도 그렇고 굳이 연도를 외워야 되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그 흐름의 큰 사건들의 흐름의 순서만 좀 알면 돼요. 굳이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거안 나와요. 암기 강요잖아, 그건 솔직히. 왜냐면 암기를 안 하고 응용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자, 11번. 밑줄친 상인들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네요. 자, 조선은 수도 한양의 도시 구획을 뭐 설계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가 있어. 그래서 앞쪽에 시장거리를 조성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정부 허가를 받아 상점을 개장한 이 상인들을 뭐 장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데 대체적으로 정치사하고 문화사 비중이 조금 많아요. 근데 경제 용어가 좀 짜증이 나요. 경제 용어가 좀 약간 짜증이 나는 부분이고. 한양의 도시 구획을 설계하면서 옳은 것. 뭐, 근데요, 여기서 약간 정답 후보군에 들어갈 선택지가 2번하고 5번이 있어요. 왜냐면 1번 대동조법 시행은 그 광해군 시대 때부터 수도권이 대동법이 시행이 됐고요. 병란도 아라비아 상인과 교역은 고려시대고, 4번 청해진 거점으로 중개무역을 주도한 건 신라 후기예요. 신라 후기에 잠깐. 청해진이 폐쇄되고 나서 신라는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1번에 정답은 5번. 그러니까 지방 장시를 옮겨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보부상인데, 보부상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장사한다기보다는, 여기 그냥 시장에 가서는요, 보부상들은 대체로 파는 사람보다는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방 가서 파는 거지. 그래서 이 수도권 서울 상인들은 주로 왕실과 관청에 물품을 공급을 해요. 서울이니까. 자, 12번 문제,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조선 후기 서민 문화, 뭐, 탈쓰고, 뭐, 탈춤 추고 있는데요. 오, 사진에 친절하게 무슨 탈춤인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봉산 탈춤이래. 자, 학생의 답변을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는데, 일단은, 뭐,
2번 민화, 3번 판소리, 4번 한글소설, 5번 사설시조, 1번 상감청자. 조선시대는 청자보다는 백자예요. 왜냐면,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조선시대는요, 고려시대 때보다 그 도자기 만드는 기술은 더 단순해져요. 고려 때는 청자였지만, 조선도 만들기가 쉬워요. 백자야. 물론, 도자기의 도자도 모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들기 어렵지만, 그러면 잠깐만 13번 가기 전에 공무원 국사 기출이요? 어디 가면 있죠? 왜냐면 제가 아직 그 공무원 한국사 그 문제는 제가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나중에 한번 따로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왜냐면 저도 아직 공무원 한국사 시험 유형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도 좀 한번 지난번 문제를 보고 사이버 고시센터요? 뭐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혹시 문제를? 뭐 어쨌든. 13번 가에 들어가네요. 아, 공짜예요? 하긴 뭐 한국사 능력 시험도 공짜 시험이고요. 한국사 능력 시험은요, 시험 끝나면 문제지를 갖고 가도 된대요. 자, 가에 들어갈 정답을 옳은 거. 자, 1900 아니 뭐 영국인 배달을 뭐 발행이나 창간된 대한매의 신보죠. 이거 13번 문제가 그 그림이 골든벨이야. 그 학생이 이 정답표 이렇게 그 들고 있어. 골든벨이야. 모자 쓰고 있어. 골든벨. 참, 이 골든벨 유형의 그림 빨리도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대한매의 신보. 뭐 이런 13번 문제, 이거는 학교 시험 문제잖아. 뭐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와. 근데 요즘 약간은, 요즘은 그런 게 있어요. 요즘은 학교 시험하고요. 아, 그럼 구독자 수 늘어난다고요? 뭐, 그럼 연구하면 되죠. 뭐냐, 그게 있어요. 요즘은 학교 시험하고요, 수능 시험하고의 그 문제 유형의 차이가 많이 좀 좁혀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그런 수능 시험에서 나올 법한 그런 유형들로밖에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 시험을. 그래서 학교 시험들 대부분 그냥 수능 문제 풀다 보면 학교 시험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죠. 그게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원래 국어 시험 문제는 분명 뭐 그러니까 원래 학교 시험 문제는 뭐 단답형 문제, 서술형 문제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논술을 위해서. 근데 분명 국어 과목 시험에서는 서술형 시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수능에서 객관식만 나온다고 해서 서술형을 안 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수학도 단답형만 나와요. 나오더라도.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대요. 이과는 서술형 문제도 낸대요. 이과 수학은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있대요. 그 주관식 문제를 필수적으로 일부 비율을 내야 된대요. 요즘 학교 시험은 그게 좀 지정이 돼 있어요. 자, 14번 문제. 전봉준 갑오년 기록. 기획 의도. 그 동학농민운동 지도자로서 전봉준이 지닌 역사적 의미 조명.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과 전봉준의 행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4부작으로 구성. 4부작. 너무 짧은데? 수능 모의평가 시험 문제 어디서 구하냐고요? 일단은요,
그 이제 고1 고그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의 그런 학력평가 문제는요, 그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 가면요, 그 약간 그 뭐냐 그 바로가기 메뉴들이 떠 있잖아요. 거기에 학력평가 자료 탭이 바로 있어요. 거기 가면 그 리스트가 쫙 있고요. 그 보통은 그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그 고3 모의평가 문제집까지 다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그 평가원 모의평가하고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가면 자료를 구할 수 있어요. 시험 끝난 날 바로 올라오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올라와요. 그래서 보통 그 고3 모의평가하고 수능 문제는요, 모든 영역의 문제지가 다 올라오려면요, 그한밤 8시 반에서 밤 9시 사이는 돼야 돼요. 왜냐면 그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자 시각장애인들이 시험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은 시험 시간을 그 영역별로 그 몇십 분씩 더 줘요. 그래가지고 그막 제2외국어까지 일반인들은 한 저녁 6시면 다 끝나지만 그 시각장애인들이 시험 끝나면 8시 반이 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각 영역별 시험 문제는 시각장애인들이 시험이 끝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좀 딜레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청각장애인들한테는 그 영어 영역, 그 듣기 문, 말하기 문제 그 지문이 제공돼요.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자, 어쨌든. 자, 14번 문제. 자, 백사에서 경문을 발표하고 황토현 승리, 전두성 점령, 관공과 화약 체결, 그리고 정답은 2번이네요. 집강소 설치하고 패전개혁 추진. 근데 4부에서 오금치에서 관공과 일본군에게 패하다. 그쵸? 15번. 밑줄친 이 조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한국사신문. 돌아오지 못한 황제의 특사. 그쵸? 이준특사는 네덜란드에서 죽죠. 자,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밝히는 문서죠. 을사조약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 1번. 가톨릭 포교를 인정한다. 그거는 뭐냐, 조선하고 그 당시 1887년이면요, 아마 프랑스 제3공화정일 거예요. 그 프랑스 제3공화정과의 그런 조약을 체결하면서 포교를 인정을 하게 돼요. 가톨릭 포교를. 그리고 대한제국 군대 해산은 정밀체 조약이고, 부산의 두개항구 추가 개항은 그거는 뭐 저기 다 앞선 시대고, 정답은 4번. 대한제국 외교권을 일본 제국에 넘긴다죠. 그런 문제이고요. 자, 16번.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1919년 11월 만주 지린시 뭐 어쩌고 저쩌고. 1919년 11월, 이들은 밤새 토론을 펼친 끝에 뭐뭔 결성이 합의하고 김원봉을 단장으로 추대했으며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의열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의열단이네요. 테러 조직이죠. 김익상, 김상곡, 뭐 김지섭, 나석주 등이 목숨을 걸고 의거를 일으켰다. 나중에 김원봉 같은 경우는 광복군에 들어가서 이제 임시정부로 합류를 했다가 광복 후에 북한으로 가요. 북한으로 가서 거기서 김일성한테 숙청을 당해. 한국전쟁 전후 그 시기로 숙청을 당하죠, 김원봉은. 그 영화 암살의 김원봉의 이름이 거론이 되긴 해요. 자, 그래서 그 의열단의 활동 3번 종로 경찰서 폭탄을 던지는 거죠. 꼭 의열단 같이 폭탄을 던지지 않더라도 그 드라마 각시탈 있죠. 실존 인물 그런 뭐 그런 일단 뭐 고증 문제는 일단은 벗어나고 약간 그런 각시탈 같은 인물도 있었어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자, 17번.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 북한의 NPT 탈퇴.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1993년. 북한의 도발행위죠.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시작. 이 사이에 있었던 일. 진보당 사건은 1950년대고요. 그 조봉암 처형됐죠. 6월 민주항쟁 1986년이고요. 아니, 1987년. 내가 태어나기 한달 전. 나 태어나기 한달 전이에요. 6월 민주항쟁. 저합작위원회 구성 1940년대고. 7.4 남북 공동성명 1970년대. 남북 정상회담 개최. 5번이죠. 2000년 6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죠. 그리고 그 공로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 해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18번. 춘원의 심적 신세계와 조선 뭐 문화의 뭐 진로. 그때 또 사이렌이 울었다. 이 사이렌을 들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궁성은 뭐 요배할 것이다. 이때 춘원이 그 춘원이 이제 민족 말살 정책 그 시대 때 변절을 해요. 춘원이 변절을 해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문학가들한테는요, 진짜 약간 개쓰레기 취급을 받는 인간이 춘원이에요. 뭐 문학적인 작품으로 문학 교과서에 소개가 되기는 하지만 인물, 그러니까 문학적인 작품에 대해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문학 교과서에 가르치잖아요. 근데 좀 역사적인 평가에서는 그 육당도 그렇고 춘원도 그렇고 그런 약간 그 변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윤치호도 변절했죠. 그 연희전문학교 그 교장을 맡기도 했잖아. 그 연세대 이대 총장. 어쨌든 그래서 하여간 그런 개쓰레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자, 뭐 어쨌든 그래서 당시 발표된 시기에 볼수 있었던 모습. 1번 창씨개명의 앞장서는 지식인. 2번 단발령 시행에 반대한 유생. 3번 헌병 경찰로부터 태형을 받는 시민. 4번 신간의 창립 소식에 환영을 표하는 학생. 5번 러일전쟁 수행을 위해서 이동 중인 일본군. 정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춘원 같은 사람들을 지식인들 앞세워서 이때 그 참배를 유도를 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창씨개명을 했죠. 근데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도 저항 시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윤동주 시인도 창씨개명을 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려면 도항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배를 탈 도항권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도항권을 살려면요, 창씨개명을 해야 됐대요. 그때 윤동주 시인이 썼던 시가 참회록이에요. 어쨌든 영화 19번 그 가인물의 활동. 자, 항일 역사 현장 리순 감옥을 가다. 자, 단재 선생의 그런 사진이 나오네요. 그 가인물 단재가 순국한 곳이다. 나그 사학과 친구 중에 진짜 단재를 자기의 우상으로 삼았던 인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딱히 우상으로 여기는 그런 역사관은 없어요. 그냥 나 자신의 생각이 또 따로 있는 거니까. 임시정부 활동했고 뭐 외교론 자치론 준비론 등을 뭐 비판했다. 뭐 조선상고사 독사신론. 뭐 어쨌든 1928년에 체포돼서 1936년 뭐 2월 21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자, 옳은 것을 조진 조에그 고른 거어 정답은요 3번 니은과 디귿이에요. 조선혁명선언 쓰고. 그러니까 약간 혁명 정신이 좀 있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그리고 나는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하고요. 그 너무 민족주의 모르겠어. 요즘 약간 민족주의 그 순혈주의 그런 건 없어졌잖아요. 너무 혼혈화가 많아져가지고. 막 요즘 막 국제결혼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혼혈화가 많아가지고 약간 그런 개념은 없어진 것 같아요. 유물사관을 또 들여 역사 연구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쪽이죠.
자, 20번. 다른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 자, 이번 결정의 핵심은 민주주의 의사정부 수립, 임시정부 수립에 있으니 이를 거부하는 것은 독립을 지연시킬 뿐이다. 독립은 수포로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3천만이 똘똘 뭉쳐 신탁통치만을 배격해야 한다. 자,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 토론이죠. 정답은 4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됐다. 그리고 이제 이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소련의 그런 아마 삼상회의였을 거예요. 아니다, 미국하고 영국하고 소련 삼상회의다. 왜냐면요, 이때 트루먼 대통령하고 그 영국의 그 인도 독립을 승인한 수상이 있어요. 그 수상하고 처칠은 아니에요. 처칠은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유럽 전쟁 끝났을 때한번그 처칠의 그 보수당이 한번 총선에서 져요. 한번 정권 교체가 한번 돼. 그래서 잠시 수상을 쉬었던 적이 있어요, 총리를. 그리고 그때 소련 이오시프 스탈린 있었고, 이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때 중국은 빠졌어요. 중국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바로 국공내전이 들어갔거든. 또다시 국공내전 때문에 이 외상회의에 들어갈 틈이 없었죠.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솔직히 내가 시험 볼 때에 비해서 한국사 영역이 너무 쉬워졌어요. 너무 쉬워져가지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들고, 저는 진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공부는 재밌게 시험은 어렵게 봐야 된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쉬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그 마음에 안 들고요. 좀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물론 교육을 그렇게 필수화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그 기본적인 소양 그 자격고사를 한다고 너무 문제를 쉽게 바꿔버렸어. 사료 분석형 문제가 많이 나오길 원하는군요. 그거는 약간 그건 제 스타일 같아요. 그냥 제가 약간 좀 약간 분석하고 생각해야 되는 약간 그런 좀 약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걸좀 원해요. 아니면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 같은 시대에 있었던 뭐 비슷한 사건들 뭐 이런 거 엮어서 그 되는 거. 약간 그런 국제 흐름 이런 것도 좀 약간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 제가 세계사를 전공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세계사를 전공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원하는 그런 교육의 방향은 좀 아니긴 하지만, 진짜 이게 동양의 교육 문화가 그놈의 과거 제도 때문에 다그 한중일이 그 시험 문제 그 너무 시험 위주의 교육이 돼버린 거야. 입시 위주의 교육. 과거 맨날 그 과거 출세에서 입시 낙명이었다 그거게만 가르치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그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그 과거 제도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굉장히 원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모르겠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다 그런 거 맨날 대학 갈 때까지 공부만 하래. 취업 준비하래. 취업 준비하면 그때서야 사람 만나고 결혼하래. 결혼하고 애 낳아 집 마련하고 애 낳아래. 아니, 요즘은 나이 서른 넘어도 취업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물론 나는 내 자신이 연구소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아니, 그런 동안 사람 안 만나고 그런 취업 준비만 하면 연애는 언제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번에 그 뭐냐 굿바이 싱글 그 영화에서도 중산 미혼모 바라보는 그 인식 있잖아요. 그막그 미술대에 못 들어가게 하려는 그 움직임 있었잖아. 그래서
아니, 그림 그리는 거하고는 상관없거든.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생기지. 뭐그 시대에 사랑을 나누면 안 돼? 사랑 나눠서 애 생겨서 낳으면 안 돼? 아니, 애가 생기면 오히려 좀 이제 좀 어리니까 좀그 남녀 둘이서 좀잘 낳고 기를 수 있게 좀 서로 합쳐서 할수 있게 좀 도와주지 못할 망정. 교육적으로 이상하게 봐. 그게 문제잖아요.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시키기 전에 약간 그런 전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의견 좀 덧붙이면서 이번에 7월 학력평가 한국사 영역 해설은 여기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어요. 나중에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동아시아사하고 세계사는 따로 녹화를 떠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게요.